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던 센텀시티 백스코 맞은편 노른자위 땅이 미국의 부동산 회사에 팔렸습니다. 여기에다 74층 높이의 초고층 양자 컴퓨터 빌딩을 짓는다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 사업이 파행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의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입니다. 대형 백화점 두 곳과 대형 마트, 백스코 그리고 왕복 10차로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센텀시티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는데 부산시가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현대백화점, 일본 세가사미 그룹 등이 개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있었는데 지난달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산시가 미국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하인즈에 1,890억 원에 매각한 겁니다. 하인즈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8만 제곱미터, 74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2028년 완공됩니다. You know, one, as you can see, it's 74 stories. It's skyline defining. And truly unique. 새 건물은 양자기술 관련 사업 공간으로 지어지는데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퀀텀 컴퓨팅이 IBM의 실물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 허브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IBM 실물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산시는 양자기술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관련 업무와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부산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0년 넘게 사업 파행과 특혜 논란에 시달렸던 센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 부산의 양자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